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 한중전 보내드립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2강전 일본과 대만 선수들에게 한국 선수가 전원 승리하면서 일본과 대만 선수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제 한중전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제는 한국 선수들이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네. 오늘이 이제 본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중전 어떤 대진이 짜였는지 대진표와 함께 대회 정보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에 초읽기 40초 5번이 주어지는 장고 대국이고요. 우승 상금은 3억 원이 주어집니다. 네, 자국 선발전에서는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시드를 보시면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정기 우승, 준우승 자격으로 받게 되었고 최정 선수는 와일드카드를, 또 남은 6명의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시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32강전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 또 박건우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중계해드리고요.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이 정말 좀 뭐랄까요? 빅매치라고 할까요? 네, 처음부터 빅매치입니다.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는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32강 대진이라고 보기에도 좀 너무 빨리 만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강동윤 선수, 이태원 선수, 변상일 선수, 박정환 선수는 모두 일본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16강에 올라있고요. 그리고 이동훈 선수, 신민준 선수, 원성진 선수도 16강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내일 중계가 되는데요. 신진서 선수와 최정 선수도 출전을 합니다. 네, 내일도 빅매치가 정말 많아요. 네. 자,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 중계 드릴 텐데요. 이 두 선수는 10판의 대국을 펼쳐서 5승 5패 팽팽합니다. 네, 하지만 김지석 선수가 최근에 탕웨이싱 선수에게 4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서륙을 한다는 느낌이 강할 것 같아요. 네.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 중계해 드릴 텐데요. 이 두 선수는 삼성화재배 결승에 만나서 김지석 선수가 탕웨이싱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4연패를 겪고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좀 의외인 게 김지석 선수가 그 다음에는 세계대회 우승에서 탕웨이싱 선수를 이기고 나서부터는 보통 우승자가 많이 승리를 가져가는 네. 편인데 탕웨이싱 선수에게 지금 4연패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 점이 좀 의외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연패를 끊어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앞에 박건호 선수의 모습, 가운데는 김지석 선수, 또 끝에는 설현준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번이 주어집니다. 김지석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됩니다. 각자 3시간씩 주어지는 장고 대국인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대국을 하다 보니까 좀 눈에 피로를 느끼는 기사들도 있고요. 네.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이 3시간을 잘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인터넷 대국으로 3시간짜리 경기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확실히 집중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최대한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실전 대국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그 인터넷 바둑 두던 습관이 있어서 템포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탕웨이싱 선수. 이 중국에서는 랭킹이 26위에 있는데요. 이 랭킹에 비해서 세계대회 성적이 좀 좋은 편이라고 할까요? 네, 탕웨이싱 선수는 일단 삼성화재배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특히 유성연수원에서 벌어지는 경기는 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정말 잘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4강에도 몇번 올랐고 준우승도 두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삼성화재배에서도 양등신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또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때 당시에 양등신 선수가 정말 아프다고 느꼈던 게 이게 중반에 어느 정도 승리를 가져갔다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등신 선수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탕웨이싱 선수의 바둑을 보면 정말 끈질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그 애매한 타이밍에 승부욕이 정말 좋습니다. 애매한 네, 타이밍에요.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보통의 기사라면 아 이쯤 하면은 됐네라는 생각하는 타이밍에 승부 호흡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선수의 기풍이 초반에 실리를 일단 차지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타계로 승부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타계를 하면서 그 끈끈한 접근전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 상대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이 포석 좀 익숙한데요. 네, 어제도 이포석이 네. 두 차례나 등장을 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두어지는 포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화점을 많이 두고요. 그 다음에 이포석이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환 선수와 이치리키리오 선수의 대국에서는 이 좌하귀에 있던 화점이 손목에 있었던 것뿐인데요. 네, 그렇죠. 뭐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흑이 원하는 것은 초반에 이렇게 귀에 삼삼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고 네. 먼저 삼삼을 침입을 하면서 실리로 좀 앞서 나가겠다는 뜻이고 김지석 선수도 100번으로 양화점 포석을 자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 삼삼을 당하더라도 사실 전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정말 판을 무난하게 짜고 있어요. 이두 선수는 지금까지 10번의 대국을 둘 정도로 많은 대국수가 있는데요. 이 탕웨이싱 선수 하면 조금 매너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평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대국하기 때문에 그런 건좀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김지석 선수가 그래도 조금 더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특히 김지석 선수가 좀 그런 걸 많이 당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한번 의식이 되다 보면은 네. 계속해서 바둑 두는 내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프라인 대국이 오히려 더 좋은 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온라인 대국은 어찌됐든 변수가 많기는 합니다. 탕웨이싱 선수가 뭐 부채를 계속 뭐 접었다 폈다는 소리 아니면 뭐 거의 누워서 두듯이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좀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탕웨이싱 선수가 중국 기사들과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탕웨이싱 선수가 양딩신 선수랑은 좀잘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식사하는 것도 같이 하고. 네.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두었던 양딩신 선수는 중국 랭킹 2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위인 탕웨이싱 선수가 결국 승리해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만큼 허리층이 정말 두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결승전 치러질 때 탕웨이싱 선수의 랭킹을 보고 한국 기사들이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정말 중국의 허리층이 두텁습니다. 뭐 초일류 기사들 뭐 랭킹 1등부터 5등 정도 대결을 한다면은 네. 뭐 한국 선수들이 전혀 밀린다는 느낌이 없는데 허리층까지 간다면은 그래도 중국 선수들이 두텁긴 하죠. 김지석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좀 연패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연패를 시원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하귀에
좌상기는 백이 2단 젖힘을 선택하면서 좀 간명한 정석이 되었습니다. 네, 흑이 이제 한 점을 잡고 백이 두 점을 잡을 때 걸치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는 이쪽으로 걸치는 것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곳을 걸쳐두고 여기는 이 빵따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변 쪽을 차지하는 진행도 많이 등장을 하죠. 이 흙이 빵따냄 해져 있는 이 좌상귀의 형태가 백 모양을 견제하는 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 빵따냄을 좀 두텁게 세력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배석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배석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사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네. 이곳을 걸쳐간다면은 백이 날일자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형태에서는 이곳을 붙이고 한 칸 뛰는 진행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흙이 밀어갈 때 이곳에 침입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이 씌워간다면은 뭐 물론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곳 그냥 활용을 하고 젖혀 있는 정도로 진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러고 선수를 잡고 뭐 이 자리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우변 쪽을 벌리는 것도 좋고요. 흙이 일단은 좌변 쪽을 키우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붙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백도 날일자로 받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는 게 날일자로 받는다면은 어차피 흙이 이쪽을 밀든지 아니면은 우변 쪽을 두었을 때 백은 침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그냥 침입하는 것은 흙이 붙이는 자세가 좋아서 이쪽을 하나 붙여두고 침입을 해야 되는데 침입을 했을 때 날일자보다는 위에 있는 게 조금이라도 이 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붙이고 한칸 뛰는 진행을 많이 선택을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우하기 쪽에 다가갈 때도 자세가 더 좋겠어요. 네, 그렇죠. 낮게 있는 것보다는 높게 있는 것이 우하 쪽을 압박을 했을 때 베개 모양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자주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백이 날일자로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오늘과 내일 한중전 9판을 나누어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5판, 그리고 내일은 4판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 바둑도 재밌지만 내일 벌어지는 신진서 선수와 파닌너 선수의 대국도 정말 기대가 되죠. 아, 낮게 두는 게 아니라 깨 백이 네, 두었습니다. 높게 두었습니다. 이거는 실리보다는 좀 중앙 쪽을 중시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흙도 무난하게 둔다면은 이곳이나 아니면은 이 선으로 침입을 하면서 두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좌하기의 모양에서 방금 두어진 침투 수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고, 생각보다 백이 응수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주 사용을 하죠. 그쪽을 바로 붙여가는 수도 보통의 경우라면은 백이 젖히고요. 이런 식으로 패 형태가 났을 때 이곳의 패감이 좋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좌상 쪽에 흑도 패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백이 결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백은 그냥 아래쪽으로 늘어 두던지 아니면은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붙여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백이 위쪽에서 눌러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좀 답답하죠. 젖히기는 바로 끊는 것이 가능하니까 백이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붙인다면은 흙이 젖히지 않고 늘면서 진행하는 게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곳을 늘던지 아니면은 젖혀서. 응수타진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한 차례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3선으로 늘면은 기세에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김지석 선수 스타일과는 좀안 맞는 느낌이 있죠. 바로 젖히나요? 위쪽을 젖혔다는 것은 흙이 늘면 이곳을 늘겠다는 생각 같지는 않아요. 이곳을 젖히고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일단 부분적으로는 너무 악수가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백이 변으로 그냥 삼선으로 느는 건좀 당한 건가요? 네, 지금 3선으로 느는 것도 둘수 있기는 한데요. 일단 흙도 밀어 올리는 자세가 좋아서 네. 백이 날일자를 두더라도 이곳은 나중에 이쪽 건너붙이고 붙이면은 끊기는 형태가 되죠. 네. 치받더라도 돌파라 하면은 이쪽 끊는 것은 백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밀고 넘어갈 수만 있으면 이 선택이 괜찮은데 당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 흙도 귀로 빠진다면 일단 실리로는 손해입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너무 악수가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별로 두고 싶은 수단은 아니거든요. 중앙 쪽을 틀어 막는 게 그만큼 강력해야 됩니다. 백이 위쪽을 틀어 막으면은 흙도 젖히는 게 일감이고요. 백이 두 점머리를 두드리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여기까지는 좀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네.
흙이 붙이고 끊었을 때 이쪽과 먼저 공작을 하면서 다른 수단이 있어야 일단 흙에게 실리를 먼저 빼앗긴 만큼 좀 얻는 게 있어야 될것 네. 같은데요. 아니면 흙이 한번더 나가는 건 어떤가요? 한번더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은 아마 젖힐 겁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은 젖힐 때 백이 같이 젖히는 거는 먼저 호구 치는 타이밍이 좋아요. 네. 단수 치고 이으면은, 아, 젖힐 수가 네, 있군요. 젖히고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 이게 폐가 난다면 흙은 폐감이 있는데 백은 폐감이 없습니다. 뭐 이런 데 붙이는 정도로는 여기 잡히는 것보다는 작아요. 흙의 선택은 바로 젖히는 것과 느는 것이 있겠는데요. 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치받는 것까지 해두고 막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치받는 교환을 생략을 하면은 백이 막았을 때 흙이 찝는 수가 가능하니까요.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막으면 이제 흙도 이쪽 끼워 있는 것은 너무 쉽게 잡히니까 흙도 막았을 때 이쪽을 젖히고 이 장면에서 백이 느는 것은 흙도 호구치면서 풀어갈 수가 있겠네요. 중앙쪽 호구 치는 것은 여전히 찝어서 한 점이 네. 잡히고요. 이곳으로 압박을 하더라도 찝고 끊어서, 이거는 수상전이 백이 안 되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잡힌다면 흑실리가 큰 거겠죠? 네, 실리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젖혔을 때, 백도 젖혀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수 치고 있는다면은 찝고 끊는 것은 입구자를 둬서 이거는 조금은 다르네요. 백이 젖히고 단수 쳐서 패 형태를 만들었을 때 네. 이 패는 뭐 백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패기 때문에 흙이 뭐 좌상 쪽에 패감을 만들어두고 하나 쓰더라도 이제 백은 우상 쪽에서 이득을 보면 됩니다. 아까 이 중앙까지 잡히는 형태와는 이거는 많이 달라요. 32강전 한중전 9판 중 오늘은 5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국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입니다. 잠시 후에는 박건호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건우 선수의 대국 모습입니다. 커제 선수와 대국 중인데요. 박건우 선수는 세계대회 본선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기사죠. 네. 이 선수가 뭐 자국 내에서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 세계대회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라 네. 네,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정말 꾸준히 성장하고 천천히 또 올라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고요. 그리고 랭킹도 한국 랭킹 25위. 지난달보다 10개 단위 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LG배 예선을 통과를 하면서 랭킹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국내 선발전에서 강승민, 이현호, 박현수, 안성준, 안정기 선수를 꺾고 선발이 되었는데요. 특히 안성준 선수는 랭킹이 정말 높은 선수죠. 네, 박건우 선수가 랭킹을 끌어올리는데 커다란 몫을 해준 것 같고요. 네. 박건우 선수는 작년에 바둑리그 개막전이었나요? 그때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예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네. 조금씩 성장을 하는 기사죠. 네. 2020년도에 19승 4패 호주의 출발입니다. 이보석이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때 엄청 많이 두던 포석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그나마 좀 사용 빈도가 적었었거든요. 지금 이영태에서 젖혀서 두 점을 잡는 진행이 커제 선수가 100번일 때 자주 사용을 하던 포석인데 박건우 선수는 그냥 늘어서 진행을 합니다. 커제 선수는 한때 100번 필승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박건우 선수가 100번을 잡았네요. 네, 커제 선수가 한때 100번으로 거의 지지를 않았죠. 네. 지금 이 형태에서 백이 3-3을 들어가는 진행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두고 흙이 굳힌다면은 뭐 이곳이나 이쪽으로 굳힌다면은 하변 쪽을 벌리는 진행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먼저 소목에 걸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입구자로 받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지고요. 지금은 백이 3-3을 들어가는 것은 흙이 맞고 나서 협공을 했을 때 이 걸치는 교환이 전혀 득이 없기 때문에 백도 지금 3-3을 들어가려면은 애초에 걸치지 않고 들어갔어야죠. 그렇다면 백도 두 칸이나 아니면 그 위쪽으로 두는 것이 많이 나오고요. 네. 높게 두면은 흙의 입장에서도 뭐 이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들 수도 있지만 낮게 둔다면은 아마 하변 쪽에
100도 라빡을 갈 겁니다. 높게 선택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대국 모습입니다. 바로 앞자리에 양딩신 선수인 것 같죠? 네, 양딩신 선수죠. 네, 그 옆에는 리시에나오 선수인 것 같고요. 오늘 한중전에 출전하는 중국 선수들은 렌샤오 선수, 양딩신 선수, 탕웨이싱 선수, 리시아나우 선수, 커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앞자리가 탕웨이싱 선수고 그 오른편이 커제 선수 같네요. 그 특유의 커제 선수의 포즈가 있죠. 네, 머리를 만지면서 네. 대국을 하고 있고요. 부임 중인 박건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카메라가 앞뒤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네. 그 화면을 토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백이 우변의 눈목자로 벌리는 걸 선택을 했고 흑은 역시 하변으로 왔습니다. 백도 바로 침투를 결행했는데요. 네, 지금처럼 흑이 바짝 다가왔을 때는 백도 바로 침입을 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게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는 흑도 한 칸을 뛰고, 지금 이 장면에서 백도 선택인데, 백이 한 칸을 뛰는 것도 있고, 두 칸을 뛰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1, 2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칸을 둔다면은 흑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수를 뒀을 때, 네, 이런 데 약점이 노출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에 흑도를 이 귀쪽의 흑도를 압박을 했을 때한칸 뛰는 자세가 좁혔을 때는 나오기 때문에 한 칸을 뛰면은 백도 한 칸으로 두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네. 오히려 두 칸을 벌리고 나면 그 다음 수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두 칸을 벌리고 나서 다음에 흑도를 압박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아래쪽이 아니라 귀쪽을 두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흑도 활용을 하고 중앙 쪽에 씌워가는 게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장 어깨를 짚는다든지 네, 여러 가지로 백의 간격을 활용을 하면서 중앙 쪽을 틀어막을 수가 있겠죠. 역시 한 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또 두고 보니까 단단하고 좋네요. 네, 백도 이제 약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뭐 단점이라고는 핵이 이런 식의 자리에 백도를 압박을 했을 때 안에서 살기는 힘들다는 단점은 있겠죠. 네.
들여다봤는데요. 흙이 이어준다면 그때 우변을 지키겠다는 뜻일까요? 네, 흙이 이어만 준다면은 백이 우변 쪽을 받는 자세가 너무 제격이죠. 네. 그래서 들여다볼 때 흙도 이 자리를 두는 수가 있기는 해요. 막으면은 붙여서 일단 흙도 귀쪽을 차지하면서 지키고요.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수가 있긴 한데 백도 날일자 정도로 받아서 뭐 서로 크게 불만이 있는 진행은 아니고요. 이곳을 둔다면 아마 넘어가고 아까처럼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흙이 좌쪽이나 아니면 다른 큰 자리를 두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혹시 들여다보는데 그냥 이어주는 건 상대 의도대로 좀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또 반발을 했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반발을 합니다. 역시 박건우 선수도 그냥 연결하기에는 심심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네, 그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되고요. 넘어가는 것은 흙이 붙이는 자세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일단 반발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흙도 막는 수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찝으면은 호구를 쳐서요. 네, 귀쪽을 호구 쳐서 백도를 압박할 수만 있으면은 이 전투 자체가 뭐 흙이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백이 지금처럼 호구 치는 것까지는 당연해 보이고요. 흙이 호구로 받았을 때이 장면에서 백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돌파를 한다면은 아까와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넘어간다면은 백은 그나마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백이 귀로 붙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보다는 일단 잘 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뭐 당장 귀쪽에 실리만 본다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쪽 부근에 흙돌이 온 만큼 이 하변 쪽에 백돌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요.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질 네. 테고요. 흙도 끊고 당장 막는 게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긴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여기를 먼저 밀수 네. 있으면은 좋기는 한데, 백도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일단 흙이 단수 맞는 것 자체가 일단 싫죠. 네, 그렇죠. 끊는 것까지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흙이 밀어갈지 아니면은 바로 틀어 막을지. 밀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것은 틀어 막는 전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넘으면 지금 뭐 단수 치는 것보다는 그냥 늘어서 두는 게좀 안전한 선택이고요. 다음 행마가 편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 백이 세점 쪽을 밀어가면서 전투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흙도 바로 씌워가는 게 아니라 막상 이 돌을 살려 나오면 다음에 이쪽을 젖혀가는 약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넘고 흙이 늘었을 때이두 점을 못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 그거는 백이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자, 막는 수를 선택했고, 이렇게 된다면 백 모양에 또 끊는 단점이 남긴 합니다. 네, 백도 끊는 단점이 남아 있고요. 흙도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은 이게 단수치고 이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단 흙의 수가 한 수라도 줄어 있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흙도 자충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단수치고 바로 틀어 막게 된다면 흙도 수가 얼마 안 남게 되겠네요. 네, 흙도 그 점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수를 선택을 해야죠. 네. 일단 백도 네. 넉점을 깔끔하게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젖혀서 활로를 넓혀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젖히고 흙이 젖힐 때 이쪽을 먼저 하나 치중 가는 게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이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곳을 잇는 것은 단수치고 막아서 이거는 바로 봐도 이 끝나죠. 네. 그렇다면 젖히고 치중을 갈때 흙은 이곳으로 이어야 되는데 되게 단수를 치고 나중에 이한 점을 살렸을 때뭐 당장 살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살렸을 때 흙이 단수를 치면서 수를 늘려야 되는데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먹여치면서 흙의 안형을 파워하는 수가 남기 때문에 백도 지금 하나 젖히고 치중 가는 게 좋아요. 또 나중에 들여다본다면 뭐 다른 쪽으로 이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쪽에 단수 치는 형태가 되고 들여다보면은 흙은 당연히 이곳이 아니라 이한점 쪽을 잇습니다. 네. 꽤 복잡한 전투가 되겠는데요. 네, 처음부터 너무 긴박한 전투가 벌어져서, 네. 뭐 정말 잘못하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백이 치중 가고, 호구 치고, 아, 여기까지 하나 단수를 치고요. 흙이 단수 칠 때, 이어서 두는 것은 흙이 이쪽을 젖히고 호구를 쳤을 때가, 이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먹여쳐서 원래 유관무가 형태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곳을 먹여치고, 팻감을 아. 사용을 하면, 초반이라 팻감이 없기 때문에, 백이 당장 흑돌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것은 지금은 안 되고요. 폐가 나온다면 중앙 쪽 폐감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중앙 쪽에 팻감이 있어서 당장 흑돌을 잡으러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체 선수, 중국에서는 랭킹 1위. 그리고 세계 랭킹은 3위에 있습니다. 네, 한때 거제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박정환 선수와 다투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신진서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중국 내에서도 양딩신 선수가 너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제 선수는 중국 랭킹 1등을 지키는 것도 어려울 수도 네, 있을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수 치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백이 호구를 쳤는데 혹시 패를 결행할 수 있다면 지금 흑이 바로 젖히는 건 어떤가요? 네, 저도 지금 그 수익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젖히면은 어떡하죠? 젖히면은 막는 것은 호구를 쳐서 네. 여전히 이쪽 틀어 막는 것은 패를 들어가고 패감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쪽을 백이 끊는 것도 바로 패를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패를 들어가고 중앙 쪽을 끊으면 중앙패가 너무 절대패감인데요. 네, 패감이 없죠. 그러면은 젖힐 때 다른 곳을 사실 두는 것도 다 받으면 먹여칠 때또 이곳까지 그냥 따내서 받아도 네, 백이 별다른 수가 없죠. 박건우 선수 호구 친 수로는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것은 백이 단수를 다 치고요. 먹여치고 이렇게 막았을 때 이거는 패를 들어가는 게 흑이 단수가 되면서 이쪽에 패감이 들지가 않기 네. 때문에 이거는 흑이 안 되는데 지금 젖히면 무슨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막고 이곳을 이어서 버티겠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겠네요. 네. 일단 백도 지금 이 선택이 있기 때문에 호구를 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도 젖히는 것을 결행하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흑도 여기 단수 친 수로 여기 먼저 먹여치는 게좀 궁금하긴 합니다. 따내면은 여기 하나 끊고요. 따냈을 때 있고 젖히면 이곳을 따내는 것은 그때 단수를 치고요. 있고 따내면 이쪽은 따낼 필요가 없네요. 그냥 있고 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귀 자체가 한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백은 당장 뭐 패를 결행을 할 수가 없고 한 점을 잡고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이 만약에 흑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선택을 하는 것도 있기는 했어요.
이런 형태에서도 과연 타협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뭐 서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가지 않겠죠? 네, 그렇죠. 이제 중앙 쪽을 끊고요. 백이 나갈 때한 점을 따내고, 있는 것은 흑이 단수치고, 이곳을 살았을 때, 백이 끊고 잡으러 가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보면서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우아 쪽은 뭐 백이 잡히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중앙 쪽을 틀어 막을지. 이 변화도 정말 어렵긴 합니다. 박건우 선수의 배짱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네. 흙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내는 것이 좀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의 진행은 끊고 따내면은 백이 늘어서 타협하는 형태가 괜찮으니까 그냥 따내는 게더 좋습니다. 우변 쪽을 좀 생각하는 수였군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있고 흙이 젖히고 끊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은 이거는 백이 안 돼요. 이곳의 뒷맛도 나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하변 쪽에 백돌이 약해졌기 때문에 백은 어차피 이쪽을 밀어야 된다면은 흙이 끊고 이게 젖혀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었을 때 뒷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백도 늘고 호구 칠때 이곳을 두고 압박하는 게 지금 이 수상전이 정말 어렵기는 해요. 변의 약점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우변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적도 우변 5점이 지금 급소에 맞아 있는 형태인데요. 우변보다는 일단 하변 쪽을 끊어서 둬야겠습니다. 우변 쪽을 좀 가볍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우변 쪽은 일단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박건우 선수 중국 랭킹 1위 컷에서 맞아서 정말 배짱에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우화기 전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25회 LGB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한중전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흙도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게 있습니다. 이쪽을 젖히고요. 호구 칠때이 흙도를 살아두고 끊고 나서 아까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막상 흙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이 귀쪽에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백이 두더라도 먹여치면은 또 패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지금 이쪽을 젖히고 아래쪽을 살아두고 이 흙돌만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이 진행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중앙 쪽도 이미 끊어져 있는 자세가 흙이 나쁘지가 않고 이 진행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냥 끊었다는 것은 우변 흙돌을 버리겠다는 뜻일까요? 네, 우변 흙돌을 깔끔하게 살리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 이러고 살리나요? 네, 지금 호구치는 수까지는 좋습니다. 여기 대기 교환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당장 씌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호구치는 수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하변에 그냥 빵따냄하고 마무리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그 진행이 흙이 불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따내고 대기 잡을 때 네, 그때 이 좌하쪽을 압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제 빵 따냄이 아니라 이 우변 쪽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백도 일단 흙돌 이네 점은 잡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요석 중의 요석이죠. 네, 그렇죠. 우하 쪽에 백이 두더라도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무조건 잡아야죠. 그냥 쉬웠는데요. 이거는 흙이 젖히면 타협이 되긴 하네요. 이렇게 네 점을 잡고 흙이 우변 쪽에 뭐 이곳이나 아니면 그 위쪽으로 벌리면서 네, 이건 타협이 될것 같습니다. 붙였다는 건 타협은 없다는 걸까요? 글쎄요. 이거를 틀어 막으면 아, 그때 저 그때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아까보다 흙이 조금이라도 득이다. 막상 득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백이 막상 한 점을 기어 나갔을 때, 잡으면은 나중에 끊고, 단점이 좀 네, 있죠. 뒤로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흙의 입장에서 손해 같지는 않아요. 막았다면 아까 진행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거는 흙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먼저 끊어두고요. 그때 찔러서 이렇게 교환을 다 시켜두고 잡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네요. 아,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생략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곳을 끊고 한 점을 잡는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곳의 단수는 흙이
돌을 살렸을 때는 자충이 될수 네, 있죠. 자충이 될 수가 있죠. 박건호 선수가 인터넷 대국에서 커제 선수랑 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건호 선수가 커제 선수에게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국도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들것 같고요. 네. 잡았어요. 잡았다는 건 타협도 없다는 건데요. 네, 그러게요. 그쪽을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 게, 여기를 막으면. 지금 끊어잡을 수가 없는 형태인데요. 네, 끊어잡는 것은 흑돌이 4점, 그냥 이제는 5점이 됐죠. 여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 뿌리까지 잡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게 무슨 뜻일지, 막으면은 이어서 안에서. 있고 이런 곳을 젖히면서 버티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한 집을 내고 이쪽을 젖히나요? 이거 덩치가 너무 큰거 아닌가요? 네, 이곳은 어차피 양패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은 뒤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있고, 네, 먹여치는 거는, 아, 그래도 먹여치는 게 패감으로는 득이 될 수가 있네요. 어찌됐든 흙이 있기 전에 먼저 먹여치고 따내는 형태가 되고 이쪽을 이었을 때 지금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흙이 백돌을 잡더라도 일단 중앙 쪽에 다 네. 틀어막히고 이것도 백이 당장 패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패감을 만들고 들어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게 무슨 의도인지 파악이 잘안 되는데요. 커제 선수는 일단 이 수상전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수상전에 자신이 있어야 둘수 있는 네. 수인데, 그런데 우아귀에도 훅 처져 있는 백 모양이 좋아서요. 네. 네, 뭔가 이런 데를 뭐 젖혀서 백이 끊어야 되는 형태면은 이거는 흙이 잘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쪽을 밀어간다면은 이 다음에 응수가 흙이 없기 때문에 봐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네, 조금 더 버티는 수를 찾아본다면은 이곳을 젖히고 단수를 치고 있습니다. 백이 한 점을 축으로 잡는 것은 이곳을 끊어서 이거는 느는 것은 나가서 잡더라도 중앙 쪽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단수치고 살더라도 백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곳을 젖히고 끊고 이었을 때 늘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쪽을 하나 집을 내고 이런 식으로 밀어서 두는 게 가능하다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쪽을 젖힐 때 혹시 있는 거는 안 됩니까? 백의 입장에서 이 있는 것이 가능하면은 가장 좋은데요. 흙이 이으면은 날일자를 두고 찌르고 끊으면은
막상 단수 치고 나왔을 때 일단 당장은 잡히는 형태가 아닌데 뚫고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젖히면은 핵도 이쪽에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젖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밀어서 핵이 늘었을 때이 바깥쪽에서 뭔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꼬부리는 것은 막아서 단수가 선수가 되더라도 더 이상 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어차피 축은 백이 유리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흙이 젖혀가는 것도 잘안 됩니다. 그냥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백도 일단 중앙 쪽에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네, 커즈 선수가 지금 이곳을 치받고 따낸 수의 의미를 살리려고 계속해서 이제 돌을 살리는 쪽으로 수상전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흙이 백도를 잡더라도 문제가 뭐 바깥쪽이 다 틀어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잡는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흙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패가 뭐 잡아서 한 50집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잡더라도 한 20집밖에 안 되죠. 백이 호구 쳐져 있는 형태가 흙이 좀 패를 들어와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패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백한테는 좀 여유가 있는 특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커제 선수의 선택은 뭐 다시 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적당히 타협을 할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흙만 부담이 큰 패가 났습니다. 백은 젖혀가는 한 수고요. 네. 흙이 이곳을 젖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가는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큰 차이는 없는 것이 백이 바깥쪽을 잇는다면은 이 장면에서 어차피 패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었을 때 이곳을 둬야 되는데 이것도 메우면은 이곳을 두는 거는 잘안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흙은 패를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죠. 네. 패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아, 근데 이게 꼬부리고 메우면 흙이 잡힙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흙은 이쪽을 젖히고 들어가야 되고, 백이 이을 때, 이곳을 먹여쳐서 네.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백이 따내면? 흙이 선패가 아니라 백이 먼저 따내는 패가 됩니다. 먹여치는 것은 따냈을 때, 패감이 있어야 되는데, 패감이 없죠. 지금 뒤로 이을 수가 없는 네, 모양이죠. 이으면은 메웠을 때 이거는 양패로 흙이 잡히죠. 따내더라도 이쪽을 따내서. 어우, 이거 잡히면 사고인데요.
뭔가 흙이 좋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잘안 보입니다. 둔다면은 여기 붙이는 게 그나마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곳을 들어가는 것은 일단 백이 메웠을 때 흙이 수당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가 없고 이쪽을 붙여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한 집을 내는 형태가 됐을 때 물론 단패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이쪽을 따내고 흙이 따낼 때 이곳의 폐감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데를 끊어서 둬야 되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흙이 좀 풀어나가야 되는 형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흙도 그냥 먹여치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단수치고 있는 것은 하나씩 메우면 될까요? 네, 하나씩 그냥 메우고요. 먹여치고 단수를 쳤을 때이 장면에서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두는 게 지금은 어쩌면 정수일 수도 있겠어요. 일단 하변 빵따냄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먼저 두게 된다면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저도 지금 수익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감으로는 이쪽을 꼬부리는 자리가 일감이죠. 네. 붙이면은 단수치고 메웠을 때 이건 흙이 잡힌 잡힙니다. 거죠. 그러면은 꼬부릴 때 이곳을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당장은 흙도 악수 폐감을 사용을 하면서 이 패를 버티기는 쉽지는 않아요. 일단 그래도 뭐 폐감을 최대한 악수가 안 되게 쓴다라고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은 흙도 이 정도 교환을 해두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아마 이쪽을 결정을 할것 같아요. 백도 모양은 안 좋지만 이 자리를 두면 패를 안 만들고 싶을 때 그렇게 있는 걸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네, 이 자리를 두면은 흙이 젖히고 메워가는 것은 단수치고 수를 조였을 때 이거는 한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네. 네, 이쪽을 두고 흙이 젖히는 것은 이제 불리한 패가 되니까 이 자리를 그냥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으면, 메우더라도, 이곳을 메웠을 때, 세 점은 잡히지만, 백이 흑도를 잡을 아,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박건우 선수도, 어쩌면 이 자리가 냉정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꼬부리는 것은 일단 먹여쳤을 때, 이 패를 잊지 못, 할 때가 못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잡으러 갔을 때 만약 이한 점을 살리면 단패가 되기 때문에 박건호 선수도 빈상각이 냉정할 수 있어요. 네. 거제 선수가 우변에서 수상전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빵따냄으로 이제 타협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전 대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전입니다. 박건우 선수와 거제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